울산 HD의 베스트 11 조현우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윤일로. 그 앞에 4명의 미드필더 루빅손, 정우영, 고승범, 엄원상. 최전방에 주민규와 강윤구 선수가 서 있습니다. 대구의 베스트 11 오승훈 골키퍼. 백스리를 들고 나온 가운데 카이오, 김진혁, 고명석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4명의 미드필더로 장성원, 유신호, 박세진, 고재현. 최전방에 세징야와 이탈로, 정치인 선수를 내세웁니다. 수면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병재였고 앞으로 던져줬던 가운데 주민규가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강윤구. 강윤구가 오른쪽 쭉 찔러 넣어줬고요.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돼요. 자, 어무상이에요. 뒤로 슬쩍 내줬고 걸렸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쭉 벗어납니다. 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패스 연결 좋았고 강윤구 선수가 어무상 선수한테 찔러 넣어주고 자 반대쪽에 루빅 선수나 주민규 선수 들어왔지만 지금 선택지는 강윤구 선수. 그렇습니다. 네, 터치 후에 간결하게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플레이가 만들어지면 괜찮아요. 예. 네, 상대가 조직이 갇혀 있다 해도 이런 장면에서 득점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듬직하고 선수들의 어떤 스쿼드 라인도 괜찮기 때문에 찔러주면 여기서 길게 세징야. 세징야. 공이 떨어집니다. 네. 세징야. 야 돌아나갑니다. 돌아나갑니다. 자 지금 전에는 조현우 골키퍼. 야 이 만만치 않아요. 예. 네. 세징야 선수도 포인트 정말 많이 올라왔고 지금 공격을 주도해줄 수 있잖아요. 그 박세진 선수가 연결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순간순간 번뜩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자 끊어내면서 그대로 엄원상이 치고 갑니다. 빨라요. 스피드 빨라요. 자 직접 여기서 넘어섰다. 여기서 카이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카이오를 제껴낼 수 있을지 카이오가 엄원상을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카이오 선수도 엄원상 선수의 스피드를 알아요. 네. 야 근데 이 카이오 선수 일단 있잖아요. 신체적인 능력이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야 여기서 지금 안으로 가져가면 스피드도 세징야 왼쪽 길게 내줬고요. 정치인이에요. 해결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자, 해결합니다. 해결합니다. 정치인과 유일로 일단 멈춰냈고 세징야 뒤쪽으로 이거 이탈로! 이탈로 선수 지금도 김기희 선수가 확실하게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네. 야 볼에 일단은 볼이 오는 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여기서 굴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볼 처리하는데 이게 헤딩을 할 건데. 예. 피치 상태가 100% 좋지 않았고 자 이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이탈로 선수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탈로 선수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네. 이탈로의 슛. 네, 공격수는요 골을 만들어내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빠르게 이제 득점과 연결해야 되는데 부담 갖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죠. 부담 어떻게 안 갔습니까? 네. 루빅손. 네. 김진혁에게 막혔던 공. 자, 등지면서 자 버텨내면서 장성원이 빠져나올 때 아예 밖으로 나갑니다. 헤더 윤일로 일단 돌아서는 윤일록입니다. 정우영 실적 내줬고요. 뒤에서 김영권 가운데 쪽 돌아서는 고승범 오른쪽 찔러넘어졌어요.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타이밍 너무 좋았고 네. 지금도 발에다가 스타트하는 엄원상 선수에게 내가 한 번 더 툭 칠 수 있게끔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야, 지금도 고명석 선수 수비가 아니었다면 야 라인 깨는 거 보세요. 예. 야, 툭 치면서 반대쪽에 주민규 선수 봤는데 조금 볼이 셌고 인포를 대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긴 하잖아요. 네. 뭐 울산의 공격의 1옵션이죠. 그렇죠. 네. 엄원상 선수의 수비도 주민규 선수의 공격 마무리. 예. 자,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이병재 선수가 오른손을 들어봤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헤더. 좌우영 오른발로 건드려봤고요. 지금도 쉽지 않았는데 네. 인사이드로 툭 내면 정확하게 임팩트가 됐어요. 정우영. 자 오른쪽에서 공을 돌려보고 있고요. 야, 공간 좋아요. 올라가야죠. 자, 그리고 반대쪽이세요. 루빅손. 떨어지고. 자, 지금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넘어졌지만 주심은 일어나는 손치설 또 한번 보여줍니다. 강윤구.
오른쪽에 있는 엄원상에게. 엄원상 막상 다시 한번 왼발 슛. 자,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 유닐록이 때려봤습니다. 유닐록 선수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워낙 재능 있는 선수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주고 들어가면서 원투패스 받고 슈팅을 때려줬는데 이 슈팅이에요. 다시 울산의 공격 전개 유닐록. 자, 갑니다.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오승훈 선수 완전히 얼음 됐어요. 그렇죠. 네. 얼음 하니까 그냥 서 있잖아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야, 제대로 쳤는데. 자, 가운데 쪽에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튕겨져 나온 공 태클을 통해서 거의 엄원상이 연결해 줬습니다. 자, 연결되면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자, 크로스 받는 크로스 가운데. 아, 예. 수비수가 일단은 우리 자신의 골대 등을 지면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클리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오른쪽에 어쨌든 열렸던 수비, 상대의 수비가 무너졌고, 낮은 크로스가 선수님과 같이, 와, 지금도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고요. 자, 김판곤 후에 첫 골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오른쪽을 뚫어내면서 결국에는 네. 만들어냈던 울산. 야, 여기서 엄호장 선수가 슈퍼 태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심판원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수비 라인이 따라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 고승범 선수의 킥이 아하.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고명성 선수도 이 터치하는 부분에서 이걸 흘려야 될지 내가 발언을 했지. 근데 이 골대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다 보니까 오승훈 골키퍼가 반응을 했는데 먼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고승범은 고승범이네요. 그러네요. 예. 아, 여기서 이거를 고명성 선수. 예. 아, 예. 자, 이렇게 이제 고명석 선수의 자책골로 오르게 될 것 같고요. 김판곤 감독 오늘 선제골에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어쨌든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다 울산이 이겼고. 그렇죠. 루빅스원의 공간 끝안에는 고재현. 아, 자, 루빅스원이 강한 압박. 바깥을 빠르게 걷어냅니다. 정치인. 김영권이 앞에서 정치 빨라요. 자, 김영권과 정치 따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정치 집단하게 정치 반대 정치 자 세컨드 세진이야 첫 번째 해봅니다. 조현우 비트로 조현우가 선방을 합니다. 와, 이거 들어가는 건데 이게 얼마가 되네요. 조현우의 이제 가족이죠. 야, 예, 와이프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박준 속다죠. 예. 와,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서 몸싸움에서 정진이 이겨냈고. 야, 여기서 독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대3이 됐고 반대쪽으로 자신이 직접 해결했는데 이게 세컨볼 때렸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예. 정말 울산 골문 앞에 빛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올려줬어요. 감사합니다. 야, 대구도 공격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야, 두 팀에 이제 올라가야 돼요. 반대쪽이네요. 이탈로 살려줍니다. 반대쪽이 번방 바로 크로스. 일단은 막아내는 울산이고요. 침착하게 루빅손에게 넘겨줬습니다. 루빅손. 야구 좋아요. 앞대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울산. 침착하게. 자, 2대2 상황. 자, 강용구 오른쪽 엄원상에게. 엄원상 좋아한다. 터치가 길었습니다. 야, 경기 전에 물을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뒤쪽에 있는 루빅손. 루빅손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만 고재현이 태클로 한번 밀어봅니다. 정우영 연결 괜찮아요. 자, 걸렸어요. 자, 가운데 걸렸어요. 오른쪽에 있는 엄원상에게. 자, 엄원상 하나. 엄원상 반대쪽 엄원상에게. 반대쪽. 자, 지금 보여줬던 주민규입니다. 그러니까 측면의 윙 코드는 이런 클래식한 거죠. 네. 네. 자, 분명히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엄원상 선수가 이 존재감 있는 게 이제 크로스까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정말 잘 올려줬고. 야, 여기서 시저스인데 마지막에 고명섭 선수 네. 머리 맞고 고명 선수 머리 맞지 않았으면 이거 정말 변장면. 와, 그러네요. 예. 야, 슈퍼골이 한번 될 수 있는데 고명섭이 이걸 잡아냈습니다. 본인도 너무나도 아쉬워했었던 네. 주민규 선수였습니다. 완벽하게 잘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올려줬어요. 저긴데요. 원쪽에서 해서 자, 슛! 막을 날려 막아내는 오승훈 골키퍼. 야, 박스에서는 걸리면 이런 슛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잡아내야 되는 느낌. 빠르게 열어줬습니다만 세징야가 따라가기에 멀었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90분간을 홀로 뛸 수 있는 체력은 되지만 네.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 야, 여기서 터치한 이후에 슈팅이었는데 조금 터닝슛까지는 너무 좋았죠. 김영권. 자, 오른쪽
어번상에게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라인 안쪽에서 받아냈던 어번상. 정우영. 자, 다시 오른쪽을 선택해봤고요. 야. 자, 주춤주춤하면서 안쪽 올려놓습니다. 헤더! 주민규의 머리에 닿지 못합니다. 주민규 선수 지금 있잖아요. 틀면 안 되죠. 아, 예. 와, 지금도 엄청난 지금도 크로스가 강경구 선수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넣어줬어야죠. 완벽하게 지금도 돌아다니는 선수 있고 안으로 가져가면서 홈사이드예요. 그렇죠. 야, 반대쪽으로 툭 헤더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야, 저걸 틀어버렸네요. 아, 예. 주맨도 이렇게 하네요. 예. 아, 볼에 낙차꾼 거부. 벤치에 있는 라인업도 화려한 울산 리치입니다. 골키퍼도 조세호까지. 네. 뭐 정말 웬만한 팀에 가면 주전으로 다 뜰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머상 돌아섰어요. 오른쪽에서 어머상 가운데. 루비스 내렸어요. 루비스샷. 공을 힘을 실어 제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아, 지금도 아주 낮게 깔려서 패스가 연결이 좋았는데. 네. 루빅손 선수의 힘이 실리지 않는 지금 슈팅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리에서 터치한 이후에 반박자 바로 그냥 원터치로 가다 보니까 터치한 이후에 바로 슈팅을 갔잖아요. 네. 이게 원스텝으로 가는 건데 이 볼의 속도도 중요했지만 코스가 지금도 우승은 골키퍼. 아, 자, 가슴 트래핑. 아. 오른쪽 보내주는 고명석의 패스가 끊깁니다. 그대로 슛을 때려봅니다만 몸을 날렸던 고명석. 야, 이러면 다 대사요? 다 대사요? 오른쪽에서 정치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쿠타 싸움 오히려 대구가 유리하거든요. 정치. 자, 여기서 자, 정치 왼쪽에 있는 세징야에게 줬습니다. 자, 세징야. 자, 돌아나가지고 세징야. 아우, 세징야 돌파. 세징야 올려줍니다만 몸을 던져내는 정우영입니다. 울산의 공격도 백업하기가지고 이거 슈팅 때릴 때. 네. 야, 이거 지금 발목 쪽에 아하, 체중이 다 틀려서 지금 슈팅을 때렸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정치인이 이제 밀어줬고 왼쪽에 있는 세징야에게 내줬어요. 예. 자, 시저스 하면서 자, 살짝 가져갔는데 아, 약간의 아주 밟히면서 맞아요. 예. 있었습니다. 자, 디딜 때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우영은 이후에 세징야의 크로스를 몸으로 앞에는 아타루가 있고요. 이탈로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탈로 왼쪽으로 패스 연결 다시 돌려받은 이탈로. 박세진 돌아서야죠. 세징야 슬쩍 뒤로 흘려줬습니다만 유딜록이 처리를 좋아요. 해냈습니다. 야, 그리고 어번상. 자, 이제 4대4요. 또 4대4입니다. 오승범. 자, 여기서 오른쪽 어번상. 타이오가 따라가고 타이오가 막아낼 때 주심은 이 상황을 보고 있었고요. 손에는 노란색 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어문선 선수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툭 네.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의 수비수였던 타이오 선수가 워낙 수비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자, 타이밍이 좋았고 툭 치면서 안으로 가져갔는데 밸런스가 깨졌어요. 네.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어문선 선수에게 지금 완벽한 찬스가 내줄 수 있다 보니 몸으로 지금도 부딪히는 장면이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울산에게 주어졌고 많은 선수들이 대구의 박스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 선수 해결해야 되고. 네. 자, 이명재 선수의 지금 왼발 킥이 날카롭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킥. 수비와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그 사이다 넣어야 되고. 네. 업사이드 트랙의 그 상황에서도 반응을 잘해야 되는 울산입니다. 이병재 왼발 올려줬어요. 반대쪽 길게 잡아내. 오승훈 골키퍼. 지금도 아니에요. 아, 네. 어번상 고승범에게 슬쩍 줍니다. 다시 돌려받는 어번상. 뒤에 있는 유닐로 고승범에게 내줬고요. 자, 유신호의 태클 이후에 가운데 쪽. 주민규! 골키퍼와 한번 부딪혀 봤고요. 일단 공을 멀리 걷어냈던 대구입니다. 그리고 박세진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박세진. 야, 세 명의 여사입니다. 그리고 정우영까지 막아내면서 일단은 대구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야, 그 전에 어쨌든 주민규 선수가 파워풀하게 몸싸움에서 이겨내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두 세 명을 지금도 스크린으로 가져가면서 마무리했는데 오승훈 선수가 판단이 좋았네요. 아, 예. 잘 나와줬어요. 그렇죠. 예. 왼쪽으로 길게 장성원.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돼요. 자, 장성원. 자,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 네. 자, 정치. 잡아냈고 정치. 마지막에 터치가 좀 아쉬웠습니다.
세징야. 세징야. 세징야 존이에요. 세징야. 직접 주고 들어가는데요. 주고 받은 공 좀 길었습니다. 왼쪽 빠져나온 세징야. 자, 올라가야죠. 반대쪽인데요. 자, 올려줬어요. 반대쪽 너무 길게 아무도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야, 세징야 선수 오늘 전반전에 그 프리킥 네. 공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올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울산의 야구 들어갑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문에서 정우영이 일단 오른쪽으로 유딘록에게 줍니다. 아타루. 자, 찔러 넣어주고 슬쩍 흘려주면서 오승범의 재치 있는 패스. 야, 아타루 선수 뿌려주고 지금 또 흘려주면서 돌아가는 움직임을 주민규 선수가 해줬고 네. 거기다가 발에다 주는 상황인데 수비수가 아, 예측을 잘해줬습니다. 자, 주민규와 야구를 교체해주는 김판곤 감독입니다. 네, 득점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네. 오늘 정말 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주민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구 들어갑니다. 야구의 네. 야구의 등장. 자, 앞서 이제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네. 네. 정말 선도적인 돌파를 보여줬던 주민규였습니다. 자, 반대에서 올려요. 이겨내고 자, 세컨볼을 따내기 위해서 고승범. 고승범 박스 고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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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앞에서 걷어냈습니다. 와, 고승범 선수도 체력 짱이네요. 와, 그렇습니다. 자,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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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놔줬고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이찬동. 이찬동.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도 이찬동 선수가 뭔가 듬직하네요. 예. 자, 해결해야 되는데. 치고 가면서 크로스 장면. 걷어내는 조현우 골키퍼. 야, 고재훈 선수 다리 올라왔어요. 아,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울산의 반격입니다. 가운데서 어번상. 왼쪽에 있는 아타로에게. 아타로. 앞에는 어번상과 양구가 있습니다. 야, 지금 고승범 돌고요. 안될턱인데요. 그래서 김진혁이 공을 따냅니다. 아, 이거 하나만 잘 받으면 네. 상대 수비수들은 힘이 떨어졌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 지금 두 팀 다 보면 공수 밸런스가 있잖아요. 중원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네요. 예. 네. 자, 하나 해야죠. 자, 그래서 고재영. 자, 침착하게. 세징야. 침착하게. 세징야. 야, 하나만 더 가야 되는데. 자, 헤더 이후에 루빅손 에디가가 붙어줍니다.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명. 야, 지금 선수들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루빅손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단 휴스를 불어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이동준 주심입니다. 자, 에드가와의 경합 과정에 쓰러졌고 조현우 골키퍼 연이은 대구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있습니다. 와, 세징야의 왼발이죠. 네. 야, 강력했고 어우 날쌘 비쳤네요. 네. 예. 살짝 터치한 이후에 슈팅 가는 건 세징야 돈이죠. 그렇죠. 네. 예. 바운드 쪽에서 한 번에 바운드 됐고 뒤쪽에서 걷어냈고요. 높게 뜬 공. 치아나 몸싸움 끝에 야구와 타이오 세징야에게 넘겨줬습니다. 세징야 안쪽. 자, 에드가 버텨내고 있는데요. 에드가 세 명의 수비가 에어싸면서 김기희가 걷어냈습니다. 뒤쪽에서 타이오 가운데 이용래 뒤쪽으로 타이오 다시 이용래 왼쪽에 박재현. 아, 괜찮아요. 다시 이용래에게 좋습니다. 야. 왼쪽으로 에드가. 아, 여기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자, 에드가 패스를 찾아서 넣었어요. 박재현의 크로스 가운데 김기희. 김기희가 끊어냈습니다. 자, 충분히 결정을 짓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진혁. 아, 왼쪽으로 박재현에게. 박재현. 야, 연결 괜찮아. 가운데 세징야. 세징야. 쳐보세요. 세징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대구의 킹이 이거를 조미좋게 잘 접었는데. 와, 예. 이걸 마무리 못하네요. 와. 수비를 완벽하게 잡는 세징야였는데요. 야. 세징야의 이 날카로움.
야, 여기서 어쨌든 박재현 선수의 패스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조율 좋게 했는데 이거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와, 조명을 제껴내면서 네. 반대쪽을 정확히 바라봤던 세징이었습니다. 교과서적이긴 한데 지금의 슈팅을 뭐 이렇게 뭐 너무 구석으로 차려고 하다 보니 네. 야구 돌아섰어요. 야구 고승범 루빅손 잘 맞아. 가운데 아타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타로 아, 오른쪽 아, 뒷공간으로 김민주 홈런전 김진혁이 막아냅니다. 와, 김민주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예. 야, 지금도 측면에 와이드하게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 아타로 선수의 감각적인 패스. 수비수 지금도 막히는 선수가 공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라인견을 보세요. 온사이드잖아요. 자, 그리고 아, 오승훈 나도 있다. 와, 아쉬워하는 김민준 선수. 아, 너무 아쉬워하는 김하웅 감독. 자, 세징양 안 되죠. 근데 쪼에드가 쪽이었습니다만 헤더를 끌어냈고 파울이에요. 한쪽에서 김민준 선수의 파울을 선언합니다. 아, 지금 배구에게 좋은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찬용 선수 아주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냈고요. 네. 네. 김민준 선수는 이게 왜 파울이죠? 예. 자, 다시 보시죠. 네. 밀었어요. 아, 네. 밑에서 이찬용 선수 살짝 밀었던 김민준. 자, 이런 걸 이제 다시 보여주면 자신도 이렇게 어필하는 게 상당할 거예요. 아, 네. 사실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은 이제 다른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 지금은 일단은 위치는 직접 슈팅도 가능하긴 하지만 예. 네, 이 코스가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동료를 활용하느냐. 네. 그 존인데 지금 세징야 선수의 킥이 정말 날카롭게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세징야. 자, 요거 반대쪽 반대쪽으로 올려줬어요. 조현우 골키퍼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깊어요. 네. 이건 아니에요. 세징야 정도라면 조금 더 있잖아요. 조현우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할 수 있는 그런 킥을 올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처리하는 과정에 조현우 골키퍼가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전반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이 있었던 세징야였는데 계속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뒤로 돌아가는 뭐 고명석 선수나 지금도 카이오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뭐 골키퍼가 있잖아.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용래 루빅손 이겨내는 이용래가 오른쪽으로 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코스 가운데 쪽에 헤드볼이 닿지 않았고 뒤쪽 흘러나가는 곡 세징야가 먼저 차지해냅니다. 세징야 야, 갑니다. 세징야의 크로스 헤드가 머리는 맞췄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세징야 선수가 벗어 캐미가 아니까 지금도 살짝 자신이 킥할 수 있는 존으로 볼을 저 뒤로 물려내서고 네. 그리고 지금도 에드가 선수의 움직임에 머리에 맞추는 건데 지금도 너무 틀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정우영 왼쪽 루빅손에게 루빅손 윤일로 뛰어 넘겨주면서 왼쪽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야구! 야구! 야구의 슛입니다. 와, 지금도 결대로 가면서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있잖아요. 네. 뭐 터치가 저렇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 못 했고요. 예. 완벽하게 바람의 아들처럼 아주 결대로 다 가져갔는데 왜 이게 또 그만해요. 아, 그러네요. 네. 자, 대구도 남은 한 장의 교체 카드. 앞서 이제 고재현 선수를 대신해서 박용희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고 아, 지금은 이 장면. 야, 여기서 툭 치니까 두 명이 완전히 그냥 무주공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승훈 선수 나왔는데 이게 살짝 뜨고 말았고요. 예. 야, 야구 선수 강원에 있을 때의 그 결정력. 자, 어쨌든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파울을 하나 더. 괜찮아요. 야, 여기서 아, 앞에서 루빅을 받고 아직 뺏기지 않았습니다. 반대 돌아나오면서 한번 쳐봤습니다만 접어낼 때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반격을 준비합니다.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멈춰 세우는 김민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른쪽 김기희 공간 열어주면 넣어줬고 아~ 뛰어 올라갑니다만 유닐로 그 앞에서 오오. 그 앞에서 먼저 돌아가는 이찬동이었고 네. 자, 이찬동이 한번 강하게 어필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찬동 선수가 수비에 그 홀딩 있잖아요. 네. 커버플레이에는 존재감인데 유닐로 선수도 끝까지 취급을 해줬지만 지금도 볼을 잡아내서 내 볼로 컨트롤 해주는 거. 네.
파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금 이창동 수비는 슈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빨라요. 세징야 치고 올라왔는데요. 세징야. 세징야. 왼쪽에서 세징야. 여기서 집중. 세징야의 크로스 반대쪽. 흐르는 최유룩 골키퍼. 자, 오른쪽에 떨어진 공을 박용희가 차지하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일단은 박재현. 야, 지금 유진욱도 지금 경련 올라와 다리 올라왔어요. 못 뜁니다 지금. 반대쪽인데요. 자, 상쪽 에드가 봤습니다만 살짝 떠오르고 헤더 떨어진 공 김진혁. 세징야 오른발.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반대쪽인데요. 얼리 크로스. 야, 이찬동. 이찬동 때릴 듯 하다가 오른발 오른쪽 열어봅니다. 반대쪽 슛. 반대쪽 크로스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이거 집중해야 돼요. 예. 왼쪽에서 창시영이 잡아서 루빅손에게 줍니다. 아타로. 아, 지금 뺏기면 역습인데요. 아, 빼서낸 대구고요. 왼쪽으로 세징야에게 줬습니다. 세징야. 자, 완전히 열려있죠. 세징야. 세징야. 자, 세징야. 반대쪽 가운데쪽. 수비받고 굴절. 자, 그래서 이찬동. 아크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루빅손의 헤더. 반응이 따라가는 박재현이고요. 뒤로 내줍니다. 다가가면서 보면서 착하게 그렇죠. 가볍게 가운데로 내주는데 일단 카이오 따라갑니다. 자, 빨리 세징야 줘야 돼요. 세징야 반대 반대쪽 올려요. 카이오가 직접 올려주는데요. 깊게 최유룩 골키퍼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 지금 카이오 선수도 세징야 선수를 주지 못하고 아하. 자, 추가 시간 6분 이제 모두 흘러갔습니다. 자, 이거 머리에 맞춰야 됩니다. 헤더 그렇죠. 자, 헤더 집중하면 쪽. 자, 접지. 하지만 수비 숫자 너무 많았고요. 자, 그리고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1대0으로 울산이 승리를 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김판동 감독에게 데뷔전 데뷔 첫 승을 선물하는 울산의 시즌입니다. 야, 연패 탈출했고요. 네. 데뷔 승했고 그 중심에 조현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